quarters. Good luck in fair seas. 아니 방금 진짜 그 완벽한 킬각이었는데 왜 내가 탈줍니까? 아니 근데 아까 얘기하던 말 계속하자면 브렌누스 얘 왜 대공사격이랑 소나를 뺐을까요? 그 정도는 남겨놓을 수 있지 않았나? 대공도 이거 57밀 떼고 포포스 달아놓고 철갑 조금 좋아진 대신에 모든 걸 뺏긴 앙리. 앙리 있었으면 이거 킬각이었는데 안 되죠? 야, 근데 진짜 앙리였으면 인카운터 잡았다. 크렘린 나 보니까 도망가고. 하나만 카사드 역시 크렘린 덕분에 뭐 따겠다 보사 고맙다 크렘린 아 근데 제 갑판 두꺼워서 관통은 안 나네.
분들 진짜 이 앙리 클론을 6만 연구 점수 주고 사고 싶으세요? 이게 오모시로이 한기라. 연구 점수가 남아 도는 거 아닌 이상이야. 이거를 진짜 투자할 이유가 있나? 내가 하는 게 앙리랑 뭐가 다른데 이 플레이가. 그렇다고 장갑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. 쟤 여기서 탄 날릴 수 있나? 그랬네. 날려. 미안합니다. 안 미안한 것 같아. 주년 연말 보험료. 차라리 그거 아끼고 그걸로 다른 게 산 게 더 이득 같은데. 투자하기엔 너무 비싸. 이게 6만이나 먹잖아요. 구축함들 잘해준다. 굿. 불 하나만. 고사. 이것도 다 그 황상의 은혜겠지. 야, 쟤 대공포도 다 박살 났겠네. 팀에 항모 없는 게 아쉽다. 나 쏘겠지? 크렘린한테 몇 딜 몇 뽑았을까? 궁금하네. 얘한테만 10만 뽑은 것 같은데. 네, 뎀컨 너무 아낀다. 겁나 빠르죠? 못 맞추죠? 아, 힘껏 썼다. 내가 쟤 죽이면 방어범 딸린데. 까비. 이거 그냥 앙리잖아. 뭐야 이게. 방송? 사악한 항공기의 공습이 있었어. 리얼, 이거 전국 앙리협회가 날 도와줬는데 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다시 브레누스를 타고 있네. 들어가자. 캡은 좌우가 하는 것 같은데.
정답이죠. 아 근데 힐드브란드 이 자식 어디 있어? 그래서 뭐해 혼자? 야, 근데 항모는 항모다. 게임 끝까지 풀어. 아, 풀 체력인 거. 멋져. 지금 좌우를 쏘면 킬각이거든요. 근데 난 힐드브란트를 용서할 수 없다. 용서 좀 할걸. 킬각이었는데. 응? 제발! 아, 내 건데. 님들아, 이게 악미 플레이랑 뭐가 다름? 진짜 모름. 뭐가 다름? 아 기동성은 똑같아요. 정확히 똑같아. 정확히까진 아닌데 티 어 이거 눈치챈 사람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똑같다고 봐도 됨. 아니 근데 진짜 차라리 앞 주포 이게 3연장 이게 연장 아니면은 아니면 가판이라도 뭐 한 35mm 이렇게 해주면 좀 차별화라도 될 텐데 지금은 진짜 그냥 악리 버전 2잖아. 악리 막 2. 이걸 누가 6만 연구 점수 주고 사냐고. 심지어 보세요 여기 이게 57mm거든 그 한란대도 달리는 대공포. 짜라잔. 오포스입니다. 여기 그저 여기 어뢰 두 개. 아니면은 만약에 이거 부포가 이 5인치 대공포가 아니라 파트리에 달린 거. 이거였다면 그나마 뭔가 좀 폭죽 재미라도 봤을 텐데 이게 뭐 의미 없는 부포거든요. 관통력 17mm라서 이거 심지어 자기 상부 구조물도 못 들음. 차라리 저거라도 줬으면은 나쁘지 않았을 텐데.